자, 고등학교. 아이씨, 가르쳐서 네 번째 찍고 있네. 왜? 도대체 왜? 자, 고등학교 1학년 2021년 9월 모의고사 36번 풀이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런 속담이나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너가 대해지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라. 그러니까 뭐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해라. 요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근데 요게 같은 문화 내에서는 잘 적용이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서로서로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고 밥도 얻어먹고 싶고 하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똑같이 돌아오잖아. 근데 문제는 다른 문화 사이에서는 이게 잘 적용이 안될 수도 있대.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저스틴네 집에, 미국인 저스틴 집에 놀러 갔어. 그래서 내가, 아, 저스틴 집에 깨끗하게 써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스틴 집에 신발 딱 벗고 이렇게 발 정리 싹 하고 들어갔어. 그럼 저스틴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 쟤왜 저래? 쟤 지금 설마 내가 신발 신는 걸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문화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1번 문장 볼게요. 이거 어법 어려워. 이거 어법 잘 봐. 자, 일단 understanding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동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지. 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How to develop. 자, 얘들아,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명사지.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숫자 하나만 적어 놓을게. How to develop respect 1, How to develop knowledge 2. 이렇게 숫자 좀 하나 적어 놓자. 하나라고 하면 또두 갠데요? 그럴 거지. 자, 이해하는 거. 개발하는 방법. 존중. For의 목적어도 예고, of의 목적어도 예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공통 목적어 있어요. 자, 뭐에 대한 존중을 개발하는 법?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개발하는 법? 그리고 뭐를 개발하는 법? 지식을 개발하는 법. 뭐의 지식? 다른 문화에 대한, 이것도 다른 문화의 지식.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begins. 시작됩니다. 자, 뭐와 함께 시작이 되냐면은 examine이 점검하다지. 근데 여기 보면은 re-examining. 재점검하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The golden rule. 이 황금 규칙, 황금 룰을 I treat others.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해요. In the way. 방식으로. 이런. 자,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은, the way를 지금 뒤에, 얘들아, the way랑 how랑 같이 못 쓰기 때문에 how가 지금 생략된 거지. 우리 선행사 the way랑 관계부사 how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I가 지금 관계부사절 속 주어. Want가 관계부사절 속 동사, to be treated가 관계부사절 속 목적어 되겠지. The way 방식으로 어떤 방식? 내가 to be treated 대해 지금 당하고 싶은 대해지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그 황금률을 재점검하는 데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약간 개발하는 것이 시작이 된대요. 자, 일단 내용 이해하고 어법 조금 어려웠으니까 어법 좀 설명해 줄게. 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는 방식을 배우는 거는 황금률을 재검토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 즉 황금률 요거. 요거에서 시작하면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 줄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근데 이따가 이제 however 나올 거거든. 한번 뒤집어 줄 거야. 일단은 뭐 미스 부분입니다. 적어놔. 동념 부분입니다. 이따 however 나오지. 거기다 적어놔. truth, miss truth 구조인 거예요. 통념 그리고 진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일단 자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 단어 나왔어, 구 나왔어, 명사 구 나왔고, 그다음에 understanding 지금
understand 동사를 잠깐 명사로 바꿔놨어. ing 붙여서. 그러나 근본은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나왔고요. 그다음에 명사 단어 말고 명사 구가 주어일 때는 단수 동사 써준다. begin 쓰지 말고 begins. 또 other cultures 있으니까 무슨 begin 아니에요 이러는데 주어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begins 단수 동사 쓰고 그 다음에 공통 목적어 잡아 놓으시고요. for other cultures, of other cultures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여기 to be treated라고 돼 있지. I want to be treated 여기다가 to treat 쓰면 틀려요. 왜? to 부정사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to 부정사 능동태 어떻게 생겼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 수동태는 to be, be, be. 요 봐봐.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해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내가 대해지고 싶은 방식, 대해짐 당하고 싶은 방식으로. 알겠지? 자, 2번 볼게요. 자, 주어 동사 찾으면서 한번 해석해 볼까? This rule이 주어겠지? 이 규칙은 make sense, 말이 됩니다. On some level, 어떤 수준에서는 말이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그러니까 on some level,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자, 여기 땡땡이 있는데, 요 땡땡은 뭐 접속사 같은 거야. 새로운 문장 시작되는 겁니다. 자, 부사들 접속사네요. 접, 주어 찾아봐. 너네가 찾아봐. 위, 동사 찾아봐. treat, others. 자, 그 다음에 as 형부의 원급 as 나왔어. 자, 앞에 있는 as는 부사라서 해석하지도 않아요. 부사고요. 부사고요. 해석하지도 않아요. 자, 뒤에 있는 as는요. 접속사고요. 아니면 전치사일 때도 있고요. 해석한다. 뭐뭐만큼. 그래서 또 뒤에 주동 나오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접주동, 심표주동하고 문장 끝났으니까 여기 콤마 찍고 또 주어, 동사 나왔죠. 자, 그래서 요렇게 표시해놓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잘. 뭐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To be treated. 우리가 대해지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잘 대한다면 We will be treated. 우리는 will be pp 조동사의 수동태 조동사 be pp 대해질 것이야 잘 in return 보답으로 자, 이 규칙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말이 된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말이 된대 괜찮대 make sense 말이 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잘 대하면 우리도 보답으로 잘 대접을 받을 거야. 여기 알겠지? 그래서 어퍼 포인트 보면은 as 원급 as 그다음에 여기 to 부정사 수동태 그다음에 여기 조동사 조동사 bpp 조동사 수동태. 자, 3번 문장 볼게요. 이 규칙은 주어 works가 동사야. 자, 이 규칙은 잘 작동할 거예요. 잘 작동합니다. 어디에서 잘 작동하냐면은 in a monoculture 얘들아 모노는 하나잖아, 하나. 스테레오 막뭐 소리 같은 거 이어폰 설정할 때도 스테레오가 이제 스피커 설정할 때 스테레오 모드로 설정하면은 막 사방에서 소리 들리는 거 모노는 한 부분에서 들리는 거 모노 하나잖아 그래서 단일 문화 하나의 문화 환경에서는 이 규칙이 잘 작동을 한대요 자 하나의 문화 환경 단일 문화 환경이 뭔지 볼게요 where everyone 주어 where 절속 주어 is working 동사 Within the same cultural framework 전명구. 자, 모든 사람이 일하고 있는 어디 안에서 같은 문화의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러한 단일 문화 환경에서는 이 규칙이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쟤네 집에 놀러 가서 신발 딱 벗고 쟤네 부모님께 배꼽 인사 딱 드리고 이게 잘 작동을 한대요. 단일 문화 환경에서는. 자, 이 규칙이 단일 문화 환경에서는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노컬처 단어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where 쓸래, which 쓸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where 쓸래, which 쓸래. 자, 그럼 우리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이게 뭐 딱히 나온 건 없지만
자, 보시면은요. 밖에 지금 잔디를 깎고 있어가지고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끄러우면은 미안. 나는 지금 너무 시끄럽거든. 아휴. 자, 지금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관계부사 쓸래, 관계 대명사 쓸래가 시험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너네가 이걸 봤을 때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지금 구분이 안갈 거예요. 구분이 안갈 거야. 그럴 때뭐 해보라 했어 내가?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럼 뭐 해봐. 뭐 넣어보라 그랬어? 선행사? 꾸며주는 명사? 한번 넣어보세요. 자, everyone is working. 모든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monoculture setting. 단일 문화 환경을 이거야? 아니면 전치사도 붙여줘야 돼. 단일 문화 환경 속에서 해야 돼. 단일 문화 환경 속에서 이렇게는 되는데, 야, 명사 넣었을 때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명사 넣었을 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꽉 찼다는 소리야. 자, 다시. 선행사 넣었는데 명사 넣었는데 안 들어가지? 그러면 그 문장은 이미 만원 버스예요. 꽉 찼어요. 꽉 찼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여기다가 위치 쓰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웨어나 인위치 쓰셔야 됩니다. 자,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선행사 넣었을 때안 들어간다. 그럼 꽉 차서 안 들어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same 외우고.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장 삽입 포인트. 그러나 다문화 환경에서는, 자, 어떤 다문화 환경인지 볼게요. However는 그냥 이렇게 연결사 이렇게 껴있을 때는 맨 앞에 있다고 보면 돼. 자, 어떤 다문화 환경인지 볼게요. Where, words, 단어, gestures, 제스처, beliefs, 우리의 뭐 믿음, 신념, and views,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 이, may have, 가질 수도 있는, different meanings, 다른 의밍스래 내가.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다문화 환경 속에서는. 자, 막 우리의 말이나 제스처나 막 이런 것들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손을 이렇게 흔든 게 미국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아니면 저기 막 중국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그런 다문화 환경에서는 주어 찾을게요. This rule. 이 황금 룰이요. has 가집니다. 동사. An unintended result. 목적어. 황금 룰이 얘들아. intend가 의도하다지. 근데 여기에 intended 하면 의도되니고 unintended 하면 무슨 뜻이야?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대요. 자, 계속 볼게요. 그 규칙은, 그 룰은, 황금 룰은 can send, 보낼 수 있어요. a message,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인지 보겠습니다. That's my culture. 야, 이게 대절 속 주어야. is가 대절 속 동사, better이 대절 속 보어겠지. than yours. 야, 내 문화가 너네 문화보다 나아라는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대. 그런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대요. 어디에서는? 다문화 환경에서는. 자, 아까까지 지금 뭐라 그랬어? however 전까지는 이 규칙 황금률이 잘 작동합니다 라고 했어. 잘 작동해. 특히 어디서? 뭐 단일 문화 환경에서는 잘 작동할 거야. 근데 다문화 환경에서는 이런 우리의 제스처라던가 우리의 단어라던가 뭐 우리의 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90도 인사한 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뭐내 문화가 네 문화보다 낫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제임스 어뭐 크리스 그, 어 누구 크리스틴 집에 갔어. 내가 가가지고 신발 딱 벗어가지고 저기다가 구석에다 갖다 놨어. 예의 바르게. 걔네가 뭐라 생각해? 지금 나 더럽다는 거야? 어? 막 이렇게 지들 신발 벗는 게더 낫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약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여기다 intended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틀려요. 내가 신발 벗은 게, 어? 그런 불쾌감을 주려고 벗은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예의를 갖추려고 벗은 거잖아. 그래서 의도치 않은 결과.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볼게요. 동격 접속사 된 나왔는데요. 자, 동격 접속사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가져요. 자, 첫 번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추상 명사가 나와야 돼.
자, 뒤에 접속사니까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자, 메시지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여기다 위치 쓰면 틀립니다. 자, 5번. You can also. 얘들아, 올 수 있으면 이것도 삽입 포인트. 하나 추가, 삽입 포인트 추가. 자, 황금률은요? Can. 아, 잠깐, 이거 하나 안 잡았다.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볼게. yours 자리에다 you 쓰면 틀리는 이유 찾아봐. yours가 가리키는 게 뭐지? 너의 것이지. 너의 것. yours는 너의 것이지. your culture. 내 문화가 너보다 나 이게 아니라 너의 것, 너의 문화보다 나. yours. you 쓰면 틀려요. 자, 5번 볼게. 자, 황금률은요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a frustrating situation. 되게 좌절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자, where 얘들아, 괄호 하나만 쳐줘. where부터 끝까지 괄호. 요렇게. where부터 끝까지 괄호. 관계 부사절이 이렇게 끝까지 꾸며줄 거야. 자,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냐면은 we believe, 우리는 믿어요. 대절을 대절 볼게.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다고. 뭘 하고 있다고? What is right, 옳은 것을. 그러나, 잠깐, 이거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데, 얘들아, 이거 동그라미. 너네 못 지우지? 핫, 핫, 핫. 미안. 자, but, 근데, 이게 다 관계 부사절 속에 있는 주어, 동사, but, 또 주어, 동사. 알겠어? 관계 부사절 속에 주어, 동사, but, 또 주어, 동사. But, 근데, what we're doing, 우리가 하는 것은, is not being interpreted. 해석이 비빙비피니까 진행형 수동태지. 비빙비피.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In the way,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In which it was meant. 우리가 하는 일이 was meant. 의도되었던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황금률이 또한 되게 절망감을 주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믿어. 뭐라고 믿어? 우리가 옳은 것을 하고 있어 라고 믿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신발 벗은 거 되게 잘했어. 나이스 오지은. 막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어떤 상황? 그런데 어떤 상황? 내가 한그 행동이, 내가 한 것이, 신발 벗은 것이, It's not being interpreted. 해석이 되어지고 있지 않아, 걔한테. 그, 뭐, 크리스틴한테. 어떤 방식으로? 의도된 방식으로. 내가 지금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면 크리스틴이, 나 깨끗하다고 좋아하겠지? 막, 내가 막집 깨끗하게 써준다고 좋아하겠지? 막. 이렇게 의도되었던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거지. 이제 크리스틴은, 뭐야, 쟤 지금, 나 신발 신는 거 지금 더럽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정리하고 어법 설명해줄게. 자, 또한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행동이 의도한 바대로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 볼게요. frustrating, 여기다가 긍정적인 형용사 쓰면 안 된다. 뭐 happy 이런 거 쓰지 마. 럭키 비키 있던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막 여기는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야 돼요. 긍정적인 거 쓰면 안 돼요. 그다음 여기 왜 ing 붙은지 아냐, 너네? frustrated 쓰면 안 되는 이유. 분사잖아. 좌절감을 주 달을 이제 좌절감을 주 눈으로 바꿨잖아. 형용사로 바꿔서 분사잖아. 분사의 의미상이 주어잖아. 그 상황이 좌절감을 주는 게 아니죠. 상황이 좌절감을 정말 미안해. 상황이 좌절감을 주는 거죠. 반대로 말해버렸네. 상황이 너네한테 좌절감을 주는 거죠. 상황이 좌절감을 지가 받는 게 아닌 거죠. 상황이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볼게요. 선생님, 상황을 왜 관계부사 where, where는 장소 꾸미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관계부사 where는 이렇게 추상적인 장소도 꾸밀 수 있어요.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 We believe that we're doing what is right. 완전한 문장. 여기다 위치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가 주어, 관계 부사절 속 주어, believe가 동사, 대절이 목적어, 대 생략된 거다. 자, 그래서 대절 속 주어는 we,
대절 속 동사는 are doing, 대절 속 목적어가 명사절 나왔죠. What is right? 관계 대명사절 나왔고. But 그 다음에 여기 또 관계 부사절 속 두 번째 주어 나올 건데 여기 첫 번째 주어 동사 나오고 두 번째 주어 동사 나올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주어 자리에 지금 또 뭐 나왔어? 명사 절 나왔지. 관계 대명사 what절 나왔고요. 여기 목적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주어 여기 동사 is not being interpreted. 여기 보시면은 be being pp 있어요 여러분. 진행형 수동태 be being pp. 자 in the way in which it was meant. 자 여기 보시면은 the way랑 how를 같이 못 써요. 여기 the way랑 how를 같이 못 써요. 자 in which를 how로 바꿀 수 없어요. 자 the way 선행사 the way랑 how랑 같이 못 쓰기 때문에 in which를 how로 바꿀 수 없고요.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냐? 관계부사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 여기 보면은 in which 뒤에는 그것이 의도되었던. 민이 여기서 의미하다 아니라 의도하다. 지금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거는 그것이 의도되어지다. 수동태니까 완전한 문장.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장 끝났고 꼼꼼히 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건 다 물어봐. 자 6번 This miscommunication 이러한 오해가 can lead to 자 얘들아 lead to 초래하다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문제를요. 아 이러한 오해지 오해 누가 봐도 오해지 어 나는 이런 의도였는데 오해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 이 황금률 네가 대해지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라 라는 황금률이 다문화 상황에서는 부정적 결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